네, 그래서 로봇의 레벨 C, Building a Road 다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했더군요. 지민이는 승빈이 아직 안 했으니까 먼저 하시고요. 제목은 Building a Road, 도로 건설하기, Road Building 하기, Focus Question. 있어. What are the steps for building a road? 도로를 건설하는 단계, 스텝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Steps. What are the steps? 스텝은 무엇이니? 절차가 무엇입니까? 단계가 무엇입니까? For building a road.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s to know? 알아야 할 단어들 뭐가 있대요? Build, flattened, gravel, painted, paved. 오케이, spread 이런 것도 있대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how is a road built? 오케이, 도로는 어떻게 건설됩니까? 이 말이죠. How is a road는 how 어떤 식으로 built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first the plan is made. 오케이, 그래서 가장 먼저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계획이 세워집니다. 가장 먼저 계획이 세워집니다. Plan is made. 도로를 만들 계획을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move 되죠. 그 다음으로 흙이 옮겨진다 이 말이죠. dirt 흙이죠. 옮겨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흙이 옮겨집니다. Next, the dirt is moved. Moved. 계속해서 숙제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아이고. Gravel, gravel. 뭐라고요? Gravel. Spread, spread. 응?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gravel 하면 자갈이죠. 자갈이 is spread, 펼쳐진다. 그런 다음, then, 자갈이 펼쳐집니다. The gravel is spread. 계속해서, 얘는 뭐죠? Paved죠. Paved. Paved. 포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 도로가 포장됩니다. Next, the road is paved. 한번더 해야 되겠다, 주민님. 오케이. 그런 다음, then, 도로가 평평해집니다. Flattened, flattened, flattened. 오케이. 이 숙제의 목표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도로가 평평해집니다. flat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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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ttened. Flattened, flattened. 예, 그런 다음 도로가 평평해집니다. Okay, 마지막으로 도로가 색칠되어진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도로가 색칠됩니다. Last, the road is painted. 그럼 오케이, 이제 한번 타볼 시간입니다. 이제 한번 타볼 시간입니다.
오케이, 어디 가고 싶나요? Where do you want to go? 오케이. 계속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양양풀이.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은 아 일단 마지막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뜻을 아직 모르는 일단 읽어볼까요? To move dirt or sand는 뭐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숲? move 뭐 한대요? 움직인다, 이동시킨다, 옮긴다. dirt가 뭐죠? 흙이죠. sand는 그러니까 흙이나 또는 모래를 옮겨놓는데요. move dirt or sand. move dirt or sand. 이거죠. 얘는 어떻게 했고 무슨 뜻이죠? 그렇죠. 땅을 파다 이런 뜻이죠. 땅을 파다. 에잉? 뭐 이상하게 나오네? 얘가 아닌데. 영어라고 영어 바보야. 스웨덴어. 스웨덴어를 한게 아니라고. 얘가 지금 좀 오작동하네요. 네 가면 배웠죠? 땅을 파다. 땅을 파다라는 말은 뭐다? 그렇죠. 여기 지금 쇼블을 사용해서 쇼블이 뭐였다? 쇼블. 그렇죠. 삽을 사용해서 move dirt or sand라고 하죠. dig 땅을 파다.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놓고 verb 무슨 시래요? 얘 verb 얘도 verb으로 써있네. 그렇죠. 하다시죠. 오케이. happen은 배운 적 있는 것 같아. happen 뭔 뜻이죠? 일어나다, 우연히 일어나다. happen.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 말, happen. 그럼, in the future는 뭐죠? in the future. 미래에. 미래에, 이런 뜻이죠. 미래에. in the future. 그러면 미래에 발생한다, 이 말. 그렇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happen in the future. in the future. happen in the future는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뭘까요? 이거겠죠. 그쵸? will 뭐였는데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언제? in the future에 무슨 일이 happen, 일어날 거다,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겁니다. happen in the future. 뭐뭐 할 거예요?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오케이. to place something in the ground so it will grow. 오케이. in the ground가 뭐죠? in the ground. 그렇죠. 땅 속에. 그렇죠? It will grow. It will grow. 그것이 자랄 것이다. Place. 뭐 하다죠? Place. 그치.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을 둔다 이 말이네. 어떤 것을 둔다? Place something. 어디다가? In the ground. 땅 속에다가. 그것이 뭐 하게 하려고? 그렇죠. 뭔가를, something을, 어디다가, in the ground에다가, place, 둔대요, 둔대요. 뭐 하려고? So it will grow. 그것이 자라게 하려고. 뭘까요? seed다. 무슨 시래요? 하다시. 어떤 것이 자라게 하려고. So it will grow 하게 하려고. place, 둔대요. something, 뭔가를. 어디다가, in the ground, 땅 속에다가 뭔가를 둔대요.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렇지. 오, plant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심다죠. 심다는 plant something in the ground so it will grow.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볼까?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emperatures 응. and days get shorter. 그렇죠. 그리고 fall. fall이죠.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season이 뭐였다? season. 응. 계절이죠, 계절. 그다음에 between summer and winter는 그렇죠.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있는 계절. 또 temperature 어려운데 혹시 기억나요? 이건 잘 모르겠죠. 이건 온도야. 온도, 기온, 온도. 온도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계절은 가을이죠. fall이죠. fall.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뒷면에 뭐가 있는지 이건 맞출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에서 읽어볼까요? period. the period of time after right now. 뭘 것 같아? 오! after right now. 바로 지금 이후에 라는 뜻이었어요. 바로 지금 이후에. 지금 언제 왔다 갔다냐. 바로 지금 이후에. 오케이. 피리어드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시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시간의 한 부분. 오케이. 바로 지금 이후에. 그렇죠. 바로 지금 이후에 있는 시간을 보는 future, 미래. future. 그렇죠. 얘도 이거 보고 뒷면에 뭐가 있는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녀석. 아따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스토리지 including 오, very good. lilies. a type of underground stem used for food storage in some plants including onions and lilies. 뭘 것 같아? 와우. 못 맞추는 거. bulb. 예,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onions and lilies 보고 맞추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가볼까요? 오, activity. having a lot to do 라는 뜻도 있고, full of activity 라는 뜻도 있는 녀석은 혹시 뒷면에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오케이. having 갖고 있는이네. 갖고 있는. 무엇을 갖고 있대요? 많은 일을 갖고 있대요. 뭐 해야 할? to do. 해야 할. 할 일이 많은이네, 이거. 할 일이 많은. 할 일이 많은. having a lot to do. 할 일이 많은. having a lot to do. activity는 활동이요, 활동. full은 가득한. 할 일이, 활동이 가득한. 뭐 할 일이 많은. full of activity. having a lot to do. 그치, busy. busy. 오케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Having a lot to do. Full of activity. 뭐였다? Very good. Busy. Having a lot to do. Full of activity. Busy. Busy. 오케이, 그 다음. 좀 길기지만 한번 읽어볼까? 오. expect. Wow, 잘 읽었어. To figure out a way to make or do something. To expect to do something or for something to happen. 어째 읽긴 읽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럼 힌트가 필요하겠네, 그치? figure out. 생각, 오!
너 지금 대단한데. 생각해낸단 말이야. Figure out a way. 방법을 생각해낸단 말이야. Figure out a way. Way가 방법이니까. 방법을 생각해. 어? 와우. Plan. Very good. 방법을 생각해낸다. Figure out a way. 방법을 생각하는 건 계획하는 거잖아. 그쵸? Figure out a way를 보고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 그치? Figure out a way. Plan. Plan. 오케이. 대단한데. 다음. 계속해서. To move dirt or sand. Dig. 뭐였더라? Dig. Dig. 땅바닥에 또 선생님 발치 좀 보였네. To move dirt or sand. Dig. 그 다음 녀석. Willing? Very good. Will. Will. 오케이. 그 다음. grow. To place something in the ground so it will grow. 뭐였더라? grow 맞았어. 그렇죠. place. 둔다였죠. 둔다. 무엇을 둔다? something. 뭔가를 둔다. to place something. 땅 속에 그것이 자라게 하려고 뭔가 심는 거죠. 그렇죠. Plant. plant죠. 심다. 오케이. 그래서 확인. 복습.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복습하기 시험.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클래스 카드에서 얘를 열심히 맞출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쵸? 어느 쪽 면을 보고, 이쪽 면을 보고, 이쪽에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뒤집기 전에 뭔지 생각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뒤집으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알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at the library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온 표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까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 읽기 못해. 누구는 뭐 한다? 나는 원한다. 뭐 하는 것? 읽는 것. 그쵸. 무엇을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은 책인데, 뭐에 대한? 개구리들에 대한. 맞습니까? 오케이. 저는 원합니다. I want. 읽는 것을. To read. 뭐 읽는 거? A book. 무엇에 대한? 와우, wow, very good. I want to read a book. About frogs.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요것만 바꾸면 패턴 영어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민이는 뭐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비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싶다. 진짜 그렇죠? 나비는 영어로 그렇죠? Butterfly. 나비들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자리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나비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눈좀 비켜줄래? 그다음 뭐 있으면 상관없죠. 오케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다. 이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뭐에 대한 한 마리의 마법 물고기에 대한 거. 얘는 이제 끊을 돈 없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이다. 이즈죠. 그렇죠? 짧은 문구가 아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뭐에 대한 것이다. Is about a 그렇죠. 다시. My favorite book is about a magic fish. My favorite book is about a magic fish.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쓰는 중이래요. 그녀는 쓰는 중인 이다 알죠. 무엇을 한 권의 책을 뭐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말들에 대한 그녀는 쓰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writing. 그렇죠. 무엇을
book, 노래가 아니라 not a song, 뭐에 대한? About horse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She is writing a book, not a song, about horses. Okay. She is writing a book, not a song, about horses. 오케이. 알면서 이번에 너는 사용할 수 있대요. 무엇을, 물건들을 어디서? 도서관 안에서. 그러나 너는 살 수가 없네요. 너는 살 수가 없다. 무엇을, 그것들을. 오케이. 그래서 너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can use 물건들을, things. 오, you can use things까지 완성했어. 어디에서? In a library. 오, 도서관에서. In a library. 그러나, but 너는 살 수가 없다. You cannot buy them. Very good. 와우, 열심히 했는데. You can use things in a library, but you cannot buy them. Good. You can use things in a library, but you cannot buy the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잘라서. 오케이. 너는 빌릴 수 있대요. 뭐, 책들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어디로부터? 도서관으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빌릴 수 있어. You can borrow. 와우. 무엇과 무엇들을, 책들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Other 와우, wow, books and other things. 도서관으로부터. From a library. Very good. You can borrow books and other things. Other things. 어디로부터? From a library. You can borrow books and other things from a library. 오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빌렸었다. 어이, 뭐야? 이거 알고 있었죠, 원래. 그렇죠. 아이, 선생님, 터치 장면이네. 나는 빌렸었다. 두 권의 책과 그리고 하나의 CD를 그 도서관으로부터. 할수 있죠? 그렇죠? 나는 빌렸었다. I borrowed 두 권의 책과 하나의 CD를 to books and a CD 그 도서관으로부터. From the library. Okay. I borrowed two books and a CD from the library. Okay. I borrowed two books and a CD from the library. 오케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엄마야, 자꾸 선생님 한번 시켜주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써야만 한대요. 써야만 한다. 무엇을, 한 권의 책을 네가 읽을 수 있게 되기 전에. 무엇을, 그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써야만 됩니다. 그렇죠. Someone must write 한 권의 책을. Book. 네가 읽을 수 있게 되기 전에. If you can read. 그렇죠. Someone must write a book before you can read it. 자,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잘라서 봤어요. 조금씩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잘라보면, 그녀가 뭐 했대? 배웠었대요. 그렇죠? 뭐 음악 읽는 것을. 그렇죠? 음악을 읽는 것을. 그렇죠? 음악을 읽는 것을. 누구로부터? 그녀의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배웠습니다. She learned 음악 읽는 것을. 자, 음악 읽다, read music이죠, read music. 음악 읽는 것. 그렇죠, to read music. 오케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She learned to read music. 그녀의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그렇죠, from a piano teacher. 됐습니까? She learned to read music from her piano teacher. 자,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잘라서 하면 익히면 다 익힐 수 있어요, 우리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She learned to read music
From her piano teacher. 아, 오케이. 자, 이거 지금 하는 수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제일 어렵기도 하죠. 자, 또 잘라보겠습니다. 네가 읽을 때네. 네가 읽을 때, 네가 읽을 때.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해요. 뭐 하는 것? 이해하는 것. 무엇을? 그 단어를. 아, 오케이. 가볼게요. 네가 읽을 때, when you read. 그게 중요해요. It's important. 이해하는 것. 네. To understand. 그 단어들. 그렇죠. When you read.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ords. The words. 오케이. 그럼 이번엔 가이드를 없애고. 자, 네가 읽을 때. When you read, 그게 중요해? 뭐가요? 무엇을? The words.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 참견 없이 쭉 가볼까요? Very good. 혼자 했네요. When you read,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ord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자,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이죠? 새롭게 기억. 자, 보겠습니다. 또 잘라보면 되겠죠. 하나의 이야기는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뭐 사실이거나 또는 지어낸 거. 여기 있죠. 쌍따옴표 이렇게 하고요. 땀 흘리는 마크 알죠? 그 다음에 그것은 할 수 있다, 또한 할 수 있다. 못되어지거나 쓰여지거나, 또는 큰 소리로 읽혀지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야기가 뭐죠? 이게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어려운 문장이었는데요. 이야기는 a story can be true. 이게 사실일 수 있어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고, true는 사실인, be true, 사실이다. 이야기는 진짜일 수도 있어. A story can be true. 여기까지 일단 익히는 거야.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A story can be true. 또는 or 지어낸, made up.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뭔 얘기한 건, 이야기는 사실이거나 또는 지어낸 것일 수 있다, 이 말한 거예요.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Or made up. Made up은 지어낸,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Made up, 지어낸. True는 사실인, 진짜인.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는 뭐 진짜 이야기도 있잖아. 그쵸? 우리가 뭐 뭐야, 지민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그쵸? 그게 True란 말이에요. 그런 영화가 True. 이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이런 거 있잖아. 겨울왕국 그런 것들이 진짜 있었던 일이겠어? 아니면 그런 건 뭐야? Made up 이런 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거나 또는 지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될 수 있다. It can also be written. Written이 쓰여지네요. It can also be written. 그것은 또한 이야기는 이 말. 이야기는 또한 글로 적혀 있을 수도 있다. It can also be written. Okay, written 하면 쓰여, 우리 written by 할 때 본 적 있죠. Written 하면 글로 쓰여진 이런 뜻이에요. 글로 쓰여진. 됐습니다. 그것은 또한 글로 이야기는 이 말. 이야기는 뭐로 쓰여져 있을 수도 있다. 글로 쓰여져 있을 수도 있다. It can also be written. 그것은 또한 글로 쓰여져 있을 수 있다. It can also be written. 또는 or told 큰 소리로 aloud. 좀 어렵죠? 맞습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케이, 일단 읽혀 볼게요. 이야기는 진짜이거나 또는 지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Made up.
그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익숙하게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소리를 내면서 내 머리 뇌가 이렇게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익히는 거거든.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해볼까? It can also be written.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Okay, a story can be true or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Okay, aloud는 큰 소리로, told는 읽혀지는 이런 뜻이에요. 소리 내어 읽혀지는 tone, written 글로 쓰여.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까? 오,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오케이, 이 문장은 다음 시간까지 50%까지 익혀오면 되겠어요. 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익혀오면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 뭐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누구의 로사, 이거 사람 이름이야. 로사파크라는 사람의, 로사파크라는 사람의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네. 로사파크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짜로 뭐 했었다? 발생했었다? 일어났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죠? 그 이야기. The story. 누구누구의는 뭐죠? Of죠. 그렇죠? 그러면 로사파크. 그래서 로사파크 씨의 이야기. The story of Rosa Parks. 로사파크라는 사람의 이야기. The story of Rosa Parks. 정말로? Really? 아까 했던 그거다, 이제. 일어났었다, 발생했었다? H로 시작하는? Happened. Happen, 아까 봤었죠? 그렇죠. Happen이 일어나다 발생하는데, happened는 발생했었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엔 The Story of Rosa Parks. 이 부분을 잘라서 읽히자면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래서 로사 파크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 진짜로 발생했었다? Really happened. Very good.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오케이. 뭐였더라? 오, 벌써 반 익혔네. It can also be written or. 와우. 됐네. 집에서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다.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오케이, 오늘 하는 게 중요해.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오케이, 로사 파크 씨의 그 이야기. 진짜로 발생했었다? Really happened. Very good.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오케이, 그 다음에 잘라볼게요. 그 영화는 뭐의 무엇을 마법 고양이의 이야기를 뭐 해주었다? 전해주었다. 그 영화죠. 그 영화가 뭐 해줬다? 전해주었다. 전해주었다. 무엇을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뭐한 마리의 마법의 고양이의 이야기 됐습니까? 오케이. 영화가 뭐죠? 그 영화. 더 무비가 뭐 해주었다? 톨드 해줬단 말이에요. 더 무비 톨. 그 영화가 전해주었습니다. 더 무비 톨. 무엇을 더 스토리 이게 이야기죠. 이제 스토리하고 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하고 같은 말이 테일.
이야기, the story or tale. 됐습니까? 그 영화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누구누구 의의가 뭐였더라? Of a magical. 그렇지. 됐습니까?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예, 선생님이 여기 이야기하고 이라고 써놨죠. 그쵸? 뭐냐면, 이야기란, 자, 이 문장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지민이한테, 승빈이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문장이냐? 이야기란 뜻의 단어가 뭐도 있지만, 또 있지만, 뭐도 이야기란 뜻이다? tale도 이야기란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The story or tale. The story or tale.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오케이. 그 이야기, 그 영화는 전해주었습니다. The movie told. 무엇을?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베리 굿.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그다음 녀석 시간이 오늘 좀 모자라겠네. 예. 자, 귀 기울여 듣다가 뭐죠? 귀 기울여 듣다. 엘로 시작한대. Listen for the 오, 그렇지. Doorbell. Please liste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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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bell. 오늘 하기로 했는 게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잘좀 들으세요. Very good. Listen for the doorbell. Please listen for the doorbell. 자, 선생님이 원래 하기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나갔어. 영양풀이를 중간에 끼워넣어서 그런 것 같아. 좀 고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좀 고쳐지겠죠? 요거는 오늘 못하게 되고요. 그쵸? 오늘 어느 문장까지 할 거냐면, 원래 If you can tie your shoes, you are able to tie them 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쵸? 익히 막스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까지 하죠? 지금 하는 문장? 뭐? Please listen for the 그렇죠. The, your bell까지 익히 막습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Please listen for the doorbell까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했는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있습니다. 오케이, 오,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very good. 와우, A story can be true or made up. It can also be written or told aloud. 오케이, 그다음 그 이야기죠, 그쵸? 이 이야기 누구의 로사 파크의 로사 파크의 이야기 정말로 발생했었다? Really happened. The story of Rosa Parks really The happened. story of Rosa Parks really happened.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영화, 그 이야기 말고. 오케이. 이야기란 말두 가지지. The tale. 누구의? Very good. The movie told the story or tale of a magical cat. 나 문장 제발 잘좀 들어봐. Very good. Please listen for the doorbell.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단어는 선생님이 채워 놓을 거예요. 자동으로 익히시면 돼요.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이거 말고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단어까지 했냐면은 원래 하기로 했는 거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까지 배웠어. 그렇죠? tail 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doorbell, happen, allowed, 그렇죠? written, made up, true, understand 이런 것들. 그래서 별표에 있는 단어들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